안녕하세요. 이 사람 누구죠?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사람 유튜버 한유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님입니다. 오늘은 여기는 멜버른입니다. 네, 멜버른입니다. 호주입니다. 호주.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유튜브 서밋이라는 약간 각국의 이 탑 크리에이터들이 모여서 네. 약간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을 참여하러 왔는데요. 그래서 한 이틀 전부터 계속 영어로만 지금 강의를 들어가지고 제대로 영상을 찍을 시간이 없었는데 마침 오늘 유라님을 만났어요. 유라님이 처음에 저를 막 스토킹했거든요. 네. 저 진짜 신님 팬이에요. 네, 감사해요. 유라님은 한국인이신데 네. 이제 거기 인도네시아에서 되게 오래 사셨고 네 맞습니다. 십몇 년 사셨고 일단 인도네시아 말 정복했고 네네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약간 브이로깅도 하고 뭐 리뷰도 하시고 네 맞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하고 계시는 총집합 뷰티 뷰티라고 네, 그냥 유튜버 네 뷰티는 이제 막 공부하고 있습니다. 신님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뭐 할 거냐면 좀 이따가 비드콘 오프닝 파티가 있어요. 네,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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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비드콘 오프닝에 가는 메이크업을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유라님도 쓰시는 거 네. 하나하나 뭐 소개를 하면서 같이 메이크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Get ready with us! 예! 예! 숨도 못 쉬겠어요. 뭘 숨을 못 쉬어? 왜 자꾸 부담스러워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쓰레기야. 난 인간 말종이야. 아니 그거 뭐 바르는 거예요? 아 저는 닥터 드레? 네, 닥터 레드라고. 닥터 드레가 아니고 레드예요. 닥터 레드예요. 이거는 스텝 1, 2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이게 그렇게 좋은가요? 여드름이 화농성으로 되려다가 다시 빨갛게 돼가지고 점점 없어지는. 그럼 존조템? 네, 저 진짜 존조템. 네. 저는 간단하게 요 두 가지 제품으로 이제 기초를 끝냈는데요. 요 생블랑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함께하는 제품이거든요. 화장품 너무 많이 갖고 왔어요. 포어샤인 컨트롤 프라이머. 이게 좀 얼굴에서 때가 나오는 약간 밀리는 느낌이 들어서 아 저도 보통은 프라이머 쓰다가 아무래도 네. 인도네시아는 덥다 보니까 프라이머를 하고 또 파운데이션을 하면은 되게 녹아요? 네 파운데이션은 에스티로더 더블 레어를 쓰시네요. 네 맞습니다. 역시 인도네시아 날씨는 좋은가요? 네. 아 그전에 선크림 바릅니다. 저는 선크림은 엄마한테 받은 애터미. 그 저는 바로 네. 컨실러에 들어가요. 이 컨실러가 나스 건데 지금 나스 거의 정착 예정. 저는 바로 파운데이션을 바르겠습니다. 네, 비티엘. 메이크업도 많이 올리시잖아요. 데일리 메이크업? 그 이상은 못 가겠어요, 진짜. 더 이것저것 비교하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몰라서 그래서 아직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거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아, 뭐 쓰시냐? 뭐 네, 그런 거? 저한테 어떻게 하면은 피부 색깔 환해줄 수 있는 한국 추천하냐고. 저는 그래요. 약간 얼굴이 하얀 게 예쁜 게 아니고 피부가 잡티가 하나도 없고 주름이 하나도 없는 게 예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동의합니다. 그게 검었던 하얗던 상관이 없이 예쁜 피부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이거 많이 본다면? 와. 뭐 미신님. 네, 태어난 대로 살아야 돼. 제가 메이크업을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태어난 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화장을 할 때 무조건 밝은 제품이 아니고 다크서클, 잡티, 주름을 네. 잘 가리는 방법만 잘 배우면 진짜 뭔 화장을 해도 다 예쁠 거예요. 얼굴이. 그렇습니다. 이 컨실러로 한번 커버해볼까요? 네. 아, 안 돼! 안 돼! 그럼 묻는단 말이야! 네. 뚱뚱뚱 이렇게 스팟 컨실링이라고 합니다. 이거 그냥 손으로 하나요? 그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퍼프로 하는 게 수분을 좀 먹어요. 아... 그래서 오히려 지속력을 좀 더 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먹을 거 먹고 남은 거 남는 거죠. 그래서 그냥 손으로 바를 때보다 훨씬 더 쫙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신님의 손길이 나의 얼굴에 오 마이 갓. 난 뭐 할 차례지? 나 나스 컨실러 발랐으니까 오늘 좀 완벽한 피부 표현 해보겠습니다. 저는 클리오 진저 컬러 컨실러를 바르는데 요즘 피부가 하와이 갔다 와서 완전 타가지고 아, 그래요? 이거 봐 진저 컬러가 나한테 이렇게 밝아. 클리오에서 제일 어두운 컬러인데 그래서 저는 얼굴 중앙에 컨실러 파데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난 파데는 마지막에 얇게만 바르거든. 컨실러부터 그리고 파데. 저는 퍼프로 한 거 처음이에요. 그래요? 어플리케이터마다 조금 장단점이 있어요. 역시 가시님! 나나! 바니아 오랑 인도네시아 숙가사마 신님 진짜 신님 좋아하는 인도네시아 사람 정말 많아요. 아 진짜? 네 제 구독자 중에 나 동남아 한번 전략을 짜봐? 진짜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님이 100만 구독자가 생긴 이유가 뭐죠? 저 잘 몰라서. 첫 번째는 진짜 친한 언니 같아요. 가식적이지 않은 정말 나를 생각해주는 언니 뭔가 츤데레 언니 같은 느낌.
그리고 튜토리얼 하실 때 되게 정직하게 해주시잖아요. 어? 그게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응? 아 정말이에요. 부끄러운 칭찬이다. 제가 신인 팬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눈으로 갑니다. 눈? 벌써 네. 눈으로 갑니까? 네. Naked hit. 네. 저거 여기 약간 얼룩이 진 것 같은 없지 않은 느낌이. 날 봐. 이미 되게 매트하게 됐다. 지성이에요 네. 근데? 지성은 아니죠? 복합성이에요. 여기엔 막 기름 있어요? 네. 여기는 나고 여기는 크링이고 크링이 건조! 건조예요. 짧은 인도네시아 말 강좌. 안녕하세요. 저는 신님입니다. 안녕하세요는 그 굿모닝, 굿 애프터는 막 그렇게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바로 할로! 할로! 할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할로 샤샤 뭐지? 사야! 사야는 저는 그래서 그게 바로 사야 신님. 이름 네 그렇게 말하시죠. 바로 사야 신님. 네 맞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뷰티 크리에이터 하고 있어요. 난 그렇게 하면 사야 뷰티 크리에이터 디 코레아. 디 코레아. 디? 네 디가 모모에서고 코레아가 한국이에요. 디 코레아. 사야 뷰티 크리에이터 디 코레아. 오 신님. 아 이거 인도네시아 자막을 붙여야겠네 이 영상에다가. 네 어떻게 번역을 도와줄래요? 당연하죠. 어! 당연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올리기 전에 네. 그 친구들도 함께 볼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그나저나 이 브러쉬 진짜 예쁘죠? 이거 각토리 환하게 하려고 샀어요. 저는 그럼 바로 기본으로 사우스트를 깔겠습니다. 사우스트! 사우스트! 나는 눈두덩이 전체를 하이라이트 하겠어. 아니 죄송해요. 자 저는 네. 약간 반짝이가 많이 들어간 컬러를 눈두덩이 전체에 바르겠습니다. 오 되게 그라데이션 잘 없는데? 아 진짜요? 네. 가시님한테서 배웠습니다! 아, 내 군대 온 것 같아. 신님 팬클럽 단장님인가? 단장님. 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 저는 그리고 럼브레로 가운데에. 룸브레 아니고 럼브레였어? 럼브레구나. 몰라요, 저도 몰라요. 룸브레로 그러면 가운데에 펄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 컬러를 매직 컬러 사용해 볼게요. 약간 더 강렬한 쉬머 브라운입니다. 아, 근데 그것도 타르트죠? 파르트 완전 좋아. 아까 근데 세포레 없더라. 그 사이드 오브 더 씨였나? 내가 좋아하는 팔레트 지금 이거 뜨고 있는 이건데. 아 지금 와, 아 이거요? 네 이거예요. 아 이거 이겁니다. 아 본 거 본 거 같아요. 그리고 뒤에는 엔푸에고로 하겠습니다. 화려한 뭔가 없냐? 화려한? 저 화려한 거 뭔지 알아요. 펄이 씨님의 커리어예요. 팬클럽 회장으로 임명합니다. 자 팬클럽 이름 하나 지어주세요. 사실 많은, 아, 진짜 맞아. 많은 분들이 네. 팬클럽 뭐 팬덤 이름 없냐 약간 이러는데 못 찍겠어. 팬들이 다 같이 뭔가 폴링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뭐지? 폴링. 투표. 투표. 예. 저는 근데 신님이니까 시너도 좀 멋있는 것 같아. 시너. 뭔가 시너지. 신님과 시너지를 일으키는 신님을 따라가는 시너들. 좋은데요? 시너는 그러면 약간 시너가 뭐야? 뭔가 죄인들 같다. 죄인들. 안돼.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안돼요. 죄인. 수혜자들이란 말도 있죠. 수혜자들. 좋다. 수혜자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 좋아요. 아 엄청난 먼지가 눈안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괜찮으십니까? 제가 휴지. 아 이러니까 왠지 내가 막 군기잡는 것처럼 똑바로 못해요. 팬이라면서요? 막 이러면서. 그리고 저는 뒤에만 어둡게 엔푸에고로 해줍니다. 다행히 제 머리가 지금 핑크색이어서 좀 이거랑 맞는 것 같아요. 뿌염이 안 됐네요. 저랑 마찬가지로. 머리가 너무 상해서 저도 지금 그 상태예요. 뭘 할 수가 없어. 네 진짜 여기 오기 전에 자른 거예요. 머리 길었다가. 예뻐요 지금. 약간 인디 핑크 색깔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무슨... 네. 괜찮습니까? 네! 너무 오버하지 마라. 무섭다. 자 다음 바를 아이템은 저는 아까 메카맥스라는 또 호주 샵에 갔어요. 네. 자체 브랜드를 되게 열심히 개발하는 것 같아요. 스펀지도 있고 막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크림 아이섀도우를 샀는데요. 얘가 굉장히 발색이 개쩌는데 왜 브러쉬로는 잘 안 되지? 손으로 해야 잘 되나 봐. 아 오늘 바로 쓰십니까? 네 이 친구를 눈두덩이 언더에다가 바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뷰러를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저랑 같이 다니는 친구 혜원이랑 이걸 정말 유레카로 발견한 어디서? 한국에서. 아 이거 따뜻해지는 거예요? 네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 고데기 뭐야? 이게 진짜 하루 종일 가요. 하루 종일. 뭐야 어디 사는 거야? 상표도 안 알려줘. 올리브 이렇게 해서. 아, 오 잘한다 되게. 힘 빡주네. 바로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죠? 전 왜 안 되는지. 이걸 이렇게 스킬이 이렇게 부드럽게 가야 돼요. 네네네. 아 조심하세요. 아 뜨거.
자, 저는 이제 아이라인을 위에는 채웠고 이제 라인을 그려볼 거예요. 저는 아이라이너를 아이라이너 뭐 쓰시죠? 이것도 그 친구가 소개시켜준 건데. 그 누구예요? 여기 제예요. 아, 오히려 제한테 혜연이한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또 데코르테랑 콜라보할 때 추천했던 존조템 아인데요. 네. 붓끝이 되게 자유자재로 움직였어요. 보이세요? 뭔가 붓같이. 네, 붓같이 털로 돼 있어가지고 그게 좋더라고. 그리고 엄청 워터프루프. 가격 거의 6만원, 5만원? 아닌가? 35,000원이었나? 여기 있습니다, 가격은! 아! 그렇군요! 자, 저는 그 다음 래쉬를 붙일 건데요. 래쉬는 한국에 오면 이걸 꼭 사렴. 어떤 거예요? 뭐냐면 요즘 다크니스가 업그레이드 됐어요. 디자인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약간 거의 일본에서 산 속눈썹만큼 자연스러워지는. 근데 엄청 긴데요? 좀 짧은 것도 있어. 이런 건 좀 자연스러워. 그리고 내가 더 자연스러운 거 엊그제 써가지고 없고 오늘 좀 과하게 붙여보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어? 아이라인은 왜 이렇게 뭉툭하게 그렸어? 이게 좀 더 귀엽게 보이는 것 같아서. 맞아요. 맞나요? 응. 귀엽고 싶어요? 네! 파티에서도 귀엽고 싶습니다. 한 살이라도 더 어려 보이고 싶습니다. 나는 깨달았어. 나는 인생에서 뭐야?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어리다. 그거랑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날씬하다. 가수님! 가수님! 아 그리고 약간 그거 같아. 약간 부장님과 신입사원. 부장님과 신입사원. 저 인도네시아 프로덕트 하나 쓰는 거 있어요. 진짜 잘 쓰는 거. 뭐죠? 이게 아이라이너인데. 어? 추천템? 네, 저도 이거 굿 아이라이너. 와르다라고. 와르다? 와르다. 어. 항상 한국 갈 때마다 엄마한테도 사다 줘요. 엄마가 이거 그리기 편하다고 항상 사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와르다? 네. 아 확실히 이게 몰라 나는 네. 아시아 중에서 한국 화장품 최고인 것 같아. 약간 퀄리티나 가격 면에서도 진짜 가성비. 거기서 사면 좀 비싸죠? 네, 완전 비싸요. 뭐 신이님을 봐도 새로운 제품이 나왔는데 저희가 가면 없어요.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빠 내는 거를 이 마스카라로 합니다. 그 어디 거죠? 헤로인. 히로인 아닌가요? 히로인. 헤로인은 마약인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식으로 읽었어요. 히로인. 아, 인도네시아에서 막 헤로인이라고 하나요? 아니요. 상태도 오랜만에 붙여볼까? 아, 쌍꺼풀 테이프는 네. 붙이면 예쁜데 눈을 감았을 때 티가 나는 게 문제야. 아 맞아요. 오. 이따 해줄게. 저는 한올한올 열심히 마스카라로. 언더 속눈썹? 네. 언더래쉬는 별로 없으신가 봐요? 있긴 있는데 듬성듬성 난 친구들이 많아서 이거를 하고 꼭 그립니다. 아 그려요? 뒤에는? 네. 절대로 난 평생 마스카라를 잘하게 될 수 없을 거야. 왜냐면은 속눈썹이 없거든. 저는 인도네시아 애들이랑 계속 같이 있으니까 걔네들 속눈썹 보면 되게 마음이 아파요. 화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속눈썹만 해도 진짜 예뻐요. 인간은 원래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심이 있죠. 가시님! 정말! 정말 yeah. 많은 신입사원 같아, 신입사원. 신입사원보다 더해. 저 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어 잘합니다. 아, 너무 웃겨. 아, 그리고 저는 일본어가 막 있는 브로 래쉬 X라는 그거를 언더래쉬를 그릴 겁니다. 저는 유라님 따라서 그려보겠습니다. 날 놓아주세요, 신님님. 신님님 아니거든요?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렸습니다. 엄청 많아졌는데요? 그래요? 네. 내가 한번 붙여줄게 이거. 감사합니다. 신입사원. 너무 박력. 네, 가만봐. 검토해 주세요. 신님님 냄새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 아 진짜요? 날 봐. 우와. 똑같아졌지. 그리고 이쪽은 안 풀리게 하려면 이쪽은 또 풀을 써. 그러니까 왜냐면 이쪽은 또 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꼬매듯이 풀을 찍어준 다음에 네. 고개를 접어. 이렇게 해서 눈을 위로 봅니다. 위로 위로 하늘 위로. 그래서 딱딱 붙여. 괜찮? 내가 이거 한 통 줄게요. 우리 집 많거든.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 역시 쟤 나와서 하신 가시님님. 아 약간 어떡해. 아 약간 안영민. 안영민 느낌 약간 있는데? 아니요. 영미 언니 느낌 약간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은 저는 파티니까 위에를 더 어둡게 하겠습니다. 아이브로우는 왜 걱정해요? 뭐 괜찮은데. 제가 이게 쌍꺼풀이 풀려서 네. 이렇게 인상을 짓는 습관이 있거든요. 눈썹을 되도록이면 좀 뭔가 이렇게
잡고 내리는구나. 네.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약간의 네. 약간의 컨실러나 나브레이가 묻어 있는 걸로 여기를 좀 화이트하게 해주고 나서 네. 눈썹을 그리면 네. 조금 더 쉽게 선명해집니다. 약간 더 아 이 털들을 더 염색해줬으면 좋겠어. 네, 재밌는 거 하나 해볼까요? 해봐도 돼요? 실험? 네네 해보셔도 돼요. 네, 그러면 립스틱 한번 발라볼게요. 어? 립스틱을요? 리퀴드 립스틱인데요. 이 스쿨리 브러쉬라고 그러잖아요. 이걸로 가루를 좀 섞어. 나 이런 거 좋아하거든. DIY. 안 돼! 떨면 안 돼. 보여줘! 카메라에! 완전 약간 핑크로 바꿨어. 눈썹을 다 맞췄잖아 이런 거랑 다 했어. 네. 다 맞췄어. 우와. 여기까지 다 맞췄어. 아, 원톤 메이크업 아닌가? 정말 좋은 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로스 말고요. 약간 이런 매트하게 끝나는 리퀴드 립스틱? 네. 외국에 많잖아요. 네. 이거 핑크색이랑 약간 쉐딩을 갈아서 넣어서 쉐딩. 안 묽게 약간 꾸덕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런 스플릿 브러쉬로 그냥 씌우면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일시 방편? 아 웃으니까 딴 데 그랬잖아! 아 죄송해요! 눈을 움직이면 어떡해! 어떡해! 짜잔! 짜잔! 잘 됐나? 잘 됐다! 핑크색이 됐어! 우와! 아 역시 가시님! 아 왜 이 사람 왜 탑 크리에이터인지 알겠어. 너무 잘한다 리액션을. 이왕 그것까지 한 김에 피치 하이라이터 해봐. 피치 하이라이터? 아 블러셔 합니다. 이 차차 틴트로 블러셔를 하나요? 블러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잘 맞아요. 그 머리 색깔이 완전 핑크 걸이네? 네. 핑크 걸? 요런 하이라이터 어때? 저는 이거를 이 색을 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 보라색 어때? 네 저 여기다 바로 예쁜 거 같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이 색깔이. 전화음과 함께. 오! 오, 예쁘다. 완전 저 파티 분위기 나는. 저는 블러쉬는 끝났고 이제 쉐딩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립으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글로시 립스틱이지만 리아나를 좋아하니까 바르겠어. 약간 혈색을 강조해준 느낌? 저는 마지막으로 립은 잘 쓰고 있는 페리페라. 어, 페리페라 좋아. 나는 이 똥 색깔 올려야지. 약간 인분 색깔 좋아해요 제가. 저도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파티 가는 메이크업이 완성되었는데요. 오늘 예. 되게 재밌는 팁들도 드렸고 네, 네 정말 감사해요. 우리 그럼 지금 파티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Let's go! Let's go! 자 그래서 저는 파티에 왔습니다. 아쉽게도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모자를 쓰고 왔는데 여기 되게 좋네요. 야경 한번 보여줘. 어, 아, 저 이 허세샷과 함께. 방금 저거 하다가 옷에 물감 떨어져서 지우고 왔습니다. 다행히 지워졌어요. 저희 팬클럽 회장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진짜 정말이에요. 진심이에요.